안녕하세요. 강포도입니다. 저희 포도원에 있는 머스케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포도입니다. 이 머스케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는요,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재배하던 포도예요. 병이 좀 왔는데, 탄저병이죠. 어쨌든 이 머스케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는 포도는 향기나는 포도의 엄마입니다. 모든 향기나는 포도의 엄마.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재배하던 포도니까 재배 역사가 5000년이 넘은 포도죠. 정말 맛도 좋고 향이 좋은 포도입니다. 이 머스케트 향을 맛보시면 정말 감동하시는 거예요. 감동. 정말 맛있는 포도고요. 향도 참 좋고 이렇게 맛있는, 이렇게 향이 좋은 포도가 있을까 깜짝 놀라시는 포도입니다. 재배를 잘 할 경우는 좋은데, 이게 이제 이집트의 사막기후에서 크던 그 원산지가 이집트에서 사막기후에 크는 거라서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는 재배가 어렵죠. 지난 여름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오네요. 계속 비가 와서 사실 올해 뭐 과일 농사는 완전히 뭐 죽을 썼어요. 근데 이제 그중에도 살아남은 이런 애들은 참 감사한 일이죠. 특히 이제 습한 기후에 잘 적응을 못해서 병이 많은 품종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견뎌줬네요. 포도알은 이 정도 흙이 되고요. 이건 다 익었습니다, 현재. 그래서 은은한 머스케트 향이 나고요. 와인 향이 난다고도 많이 하시죠. 그런 포도인데, 저희 영광포도원 오시면 이 포도 맛볼 수 있고요. 제가 지도한 제자들 농장에도 이 포도를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. 하나, 포도 하나의 무게는 한 12, 3g, 15g 이 정도까지 나가기도 하고요. 현재 보시면 이런 가지에 이렇게 포도가 한 종이 매달려 있습니다. 여기는 수확을 했고요. 이미 수확하는 것이고, 포도 중에서는 그래도 이만한 포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열과도 좀 덜하고요. 향은 아주 기가 막히고요. 그런데 이제 재배상의 어려움은 병이 많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봉지를 싸게 되면 그 안에 습 때문에, 얘는 봉지 싸게 되면 습기로 인해서 꼭지마름병이 심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포도 품질은 아주 극상이에요. 이제 재배가 어려워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권장할 만한 포도입니다. 청포도 중에 이만한 향을 가진 포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품이 있는 향이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. 여러분, 알렉산드리아, 머스케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